지불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이쁜 원이 그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은 깡통 무게에 반대로 버티며 계속 움직여지고 있죠. 문을 고정시킨다면은 고정된 부분에 움직임이 막혀 막힌 부분에 균형이 흐트러지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국 프로입니다. 오늘은 힘 빼는 7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럽을 이기면서 인위적인 힘으로 공을 세게 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힘을 빼고 필요한 움직임, 필요한 힘으로 클럽을 다루는 것은 내가 직접 이해하고 느끼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은 없지만 대신 좋은 원리를 이해한 후 다가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힘을 뺄 수 있는 7가지 원리 중 첫 번째, 그립을 잘 잡아야 힘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립을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잡아야만 그립이 견고하며 손목이 가벼운 그립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립의 조건이 나와야만 이 끝에 있는 무게를 내가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립 영상은 이전 제 영상에서 참고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체의 무게보다 나의 힘이 가벼워야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 끝에 있는 무게를 검지 두 번째 마디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체의 무게보다 힘이 더 세져 강해지게 되면은 클럽의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힘으로 이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이 무게감을 알아야 클럽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 클럽의 무게를 알기에 그 무게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다 보면은 클럽에 대한 고유의 리듬과 템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리듬과 템포보다 나의 동작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이 오차가 생긴 부분에 그립이 놔질 수 있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너무 동작이 느리게 돼도 힘으로 내가 그 클럽을 버티고 있기에 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정 리듬과 템포가 생길 수 있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갖추세요. 자, 네 번째, 스윙을 하실 때 클럽을 계속 가지고만 가지 않고 약간의 감속과 가속을 사용해서 클럽의 가속도를 높여주고 그 관성의 힘으로 스윙의 완성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좀 더 내 몸의 인위적인 힘이 아닌 클럽의 관성을 이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골프 스윙에는 중심이 있죠? 자, 그 중심은 정적 중심이 아니라 움직이는 와중에 동적 중심입니다. 스윙 중에 클럽은 계속 움직이는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비교해 보았을 때 지불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보면 이쁜 원이 그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은 깡통 무게에 반대로 버티며 계속 움직여지고 있죠. 골프가 정지된 상태의 중심으로 알고 어느 한 부분을 고정시킨다면 고정된 부분에 움직임이 막혀 막힌 부분에 균형이 흐트러지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스윙 중에 비거리를 내려고 아크를 크게 하시다가 이 나의 신체 조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시는데 그때 헤드와 클럽의 무게가 내 몸 틀에서 벗어나게 되어 손과 팔로만 버티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범위란 내 어깨 중심으로 팔 길이만큼만 움직여 주세요. 팔을 더 뻗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좁게 가져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항상 내 팔 길이의 범위에서 움직여 주세요. 자, 일곱 번째, 이 클럽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손과 팔은 내 어깨에 매달려 있죠. 이때 어깨 중심으로 손, 팔은 줄이다 생각해 보세요. 템포를 낮추면서 스윙을 하시다 보면은 클럽은 항상 내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관성, 원심력의 성질과 몸은 그에 맞게 반대로 버티면서 반응하는 구심력의 성질 때문에 이 팔은 생각보다 억지로 뻗으려고 하지 않아도 뻗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자연스러운 원리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면 힘은 자연스럽게 빠져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위적인 힘보다 거리는 안 나가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불필요한 힘이 걷어지게 되며 이 필요한 움직임으로 클럽의 도움을 받기에 점점 전달력이 좋아지게 되고 힘이 빠져졌기에 몸에 텐션이 생겨 스피드와 정타가 동시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